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요소. 아차하는 사고의 순간. 피어 피어 사이렌이 울릴 때 1분 1초도 방심은 금물. 그리고 모두 여기를 주목하라. 이곳은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 와. 탈출 넘버원 개편 이후에 갈수록 더 재밌고 네. 유익해진다는 얘기. 아, 정말 그럴 뗄 수 없어요. 네. 오늘 나름대로 네. 멋있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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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다섯으로 한 번 더 섭외 들어올 만한 게 왜 안 들어온 거야. 네. 네. 자, 이번 주는 더 재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해외 안전 넘버원에서는 제 2탄으로 캐나다 편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일본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번 주부터 소개가 됩니다. 맞아요. 야, 그리고요. 생실험실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기대 뻥!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스펙터클하고 버라이어티한 액션 무감 정말 기발한 안전제품을 저희가 직접 시험해볼 거니까 눈을 떼지 마세요. 너무 설레일 거예요. 예, 난리나. 예, 그리고요. 오늘 아주 충격적인 오. 자동차 실험 장면. 오, 그리고 이 젊은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뷰리. 뷰티 안전상식까지 뷰리. 최다 모아봤습니다. 네. 자, 뭔가 좀 허전한데요. 또 김종민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네. 한마디 하세요. 아, 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커밍스! 와! 와! 자, 다시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위기 탈출! 넘버 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 계십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현 선생님,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의 최영화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여성 출연자. 반갑습니다. 아, 예. 뭐 실례지만 혹시 결혼... 아, 노코멘트입니다. 아, 예, 노코멘트.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셨어요. 오늘 첫 순서 위기 탈출 넘버원 특별기획 해외 안전 넘버원 시간인데 어디 갔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말씀드린 대로 네. 캐나다에 이어서 이웃나라 일본의 그 어린이 안전 시스템을 오.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알겠다.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안전 넘버원 문제 주세요. 가슴 빨간 지난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안전사고까지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원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해외 위기 안전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해외 안전 넘버원 제2탄 일본 편. 위기 탈출 넘버원 특별 기획 해외 안전 넘버원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화입니다. 네, 박사님 그 지금 우리가 일본 고베에 와 있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둘러보면 일본 같다는 느낌보다는 좀 유럽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나요. 고베는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그 개항 도시로서 네. 많은 문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일본스럽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일본의 그 수많은 도시 중에 고베에 와 있는 거죠? 네, 95년도에 그 지진 이후에 그 고베시가 그 일본 전국을 대표하는 안전도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고베에서 뭔가를 배워보고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고베에서부터 시작하는 해외 안전 넘버원 일본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5년 진도 7.2의 유례없는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되었던 고베시. 그렇다면 2007년 현지 도시는 어떨까요? 1995년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던 그날 이후 그 아픔을 딛고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난 고베시. 바로 지금부터 고베시만의 특별하고도 획기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특별 기획 해외 안전 넘버원. 자, 일본 편인데요.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사님?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어린이 안전 사고라든지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베만의 어린이 안전 또는 보호를 위한 그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해외의 안전 시스템을 공부하러 일본까지 건너간 우리의 넘버원 씨. 저거 입고 왔어. 우리는 알 텐데. 너무 짧다. 머리시잖아요.
넘버원 씨가 발견한 것은 주택가 골목에 쓰러져 있는 어린이들. 얘들아, 얘들아, 괜찮니? 머리 다친 거야? 얘들아! 말은 통하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임이 분명한데 바로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넘버원 씨. 그렇다면 긴급한 순간에 넘버원 씨가 발견한 이 표시, 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부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오. 길가에 어린이들이 쓰러져 있는데 넘버원 씨가 발견한 그 표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110번이라고 써있고 손을 이렇게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여기 새싹도 좀 새싹도 있고 눈코도 있어서 눈코 눈코만 보였고 요거는 이제 좀 아이를 돌보는 그런 거니까 형님 그 표시가요 일본의 어느 상점이나 붙어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게 아이를 보살피는 쪽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그 동네에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없을 때는 어머니들끼리 요즘 어떻게 남편하고 사이 좋아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가 기다립니다. 근데 전직 뭐 간호사라든지 네. 의사 이런 분들이 주로 회원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대원들이 나가서 그 어린이들을 구해오는 거죠. 갑자기 어머니 정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만나봐 그러면 좀 정리하는데 우리에다가 아 아버지인가 그러면. 빨리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은 이제 아이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만, 뭐 길 잃은 청소년도 좋고, 사고 당한 청소년도 좋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의 집 뭐 이런 표시가 아닐까. 110번이 쉼터 네. 새싹인데요 형님? 아, 새싹 청소년도 새싹이에요. 청소년 보호의 집 뭐 이런 거 비슷한 맞죠? 네. 오! 예! 정답은 바로 저 청소년이라고 써있었거든요. 노안 집 표시입니다. 어디요? 저 청소년이라고 한번 써있어요. 일본의 주택가를 거닐던 넘버원 씨는 우연히 다쳐 쓰러져 있는 어린이들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순간 넘버원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의 집 표시.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걸까요? 넘버원 씨가 어린이들을 살피다가 발견한 이것 바로 책가방에 달린 비상대. 오, 아이들이 저걸 다 달고 다니네. 넘버원 씨가 줄을 당기자. 이게 무거움이 들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상이라. 이렇게 비상벨로 주변의 응급 상황을 알리면 청소년 보호의 집에서 어른이 나와 위기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살피는 것. 저분이 딱히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위험에까지는 어른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도와주고.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